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논리외로 채소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소화 기법은 기본적으로 논리외로는 컴퓨팅 환경에서 어떠한 이벤트나 또는 기능,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외로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 논리외로가 같은 일을 하는 하나의 행위를 일으키는 똑같은 기능의 행위를 일으키는 목적은 같지만 논리외로 구성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논리외로를 가장 최소화해서 같은 일을 쉽게 만들면 그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외로 최소화 기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불대수에 대한 기본 연산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 금방금방 따라 하실 걸로 봅니다. 논리외로 최소화 기법은 원하는 논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의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법을 말하고, 논리 회로를 최소화하는 기법에는 불대수에 의한 최소화와 카르노 맵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방법 두 개가 있다. 첫 번째가 이제 불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대수에 의한 최소화 기법은 대수적 방법이라고 하고, 논리 동작에 대한 진리표가 있으면 그걸 논리식으로 만들고 최소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소화할 때는 불대수의 기본 연산자인 결합, 보수, 분배와 같은 이런 기본 연산자를 이용해서 최소화하게 됩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진리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두 개의 입력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죠. 즉 결과가 1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논리외로 최소화시킬 때는 결과가 1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1인 것을 구성하는 입력 두 개를 가지고 논리외로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1인 항목에 관심을 가지자 그랬죠. 결과가 1인데 입력값이 0이면 보수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리표를 가지고 논리외로식을 표현하면 1인 것만 관심을 가지면 되죠. 그러면 A-B-죠. 또 AB-죠. 또 AB-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두 개의 입력, 이 입력에 대해서는 곱의 형태로 표현하고요. 결과와 결과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 구성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릴 합의 곱과 곱의 합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합의 곱은 각각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하는 것을 합의 곱이라고 하고요. 곱의 합은 각각을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식이 합의 곱식입니다. 그죠? 각각을 곱해서 마지막에 합하죠. 이게 합의 곱입니다. 그러면 불대수를 이용한 최소화 기법에서도 결국은 합의 곱을 곱의 합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공통인수를 묶어서 처리하고 불대수의 기본 연산자를 활용하면 된다.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도 불대수 기본 연산자만 이해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논리식을 그대로 옮겨오면 이렇습니다. 그죠? A-B-AB-AB. 자, 이거를 첫 번째 두 개씩을 보면 B-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A-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이거 분배법칙이죠? 그러면 거기서 A-A는 보수법칙에 의해서 1이 되잖아요. 1. 그러면 B-AB가 되죠? 이것도 어떻게 하죠? 다시 분배법칙으로 B-A 곱하기 B-B가 되죠? 요건 또 보수법칙으로 들어가죠.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것을 논리외로 최소화 기법이라고 하고, 진리표로부터 구해나가는 것은 불대수에 의한 최소화, 대수적 방법에서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르노 맵에 의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르노 맵에 의한 최소화는 설계된 논리식을 테이블, 도표 형식으로, 도표 형식 중요합니다. 맵이죠, 맵.
매 병식으로 표현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입력 변수 개수에 따라 테이블 크기가 변하고요. 그리고 묶을 때, 묶어서 최소화시킬 때는 2의 지수성 이웃한 끼리 묶어서 최소화한다. 이거는 잠시 뒤에 보면은 그 의미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의 대수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변수 진리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변수가 두 개죠. 그래서 이변수 진리표예요.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1이 들어온 것만,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1 들어온 게 두 개겠죠? 1인 게 두 개겠죠? 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0은 의미가 없고 1이 들어온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변수 카르노맵을 만드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르노맵의 기본 구성은 A와 B로 경계를 긋고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 0과 1, B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 0과 1을 표시한 다음에 1이라고 표시된 영역에 표현해주면 됩니다. 지금 A가 0, B가 0인 게 1이죠. A가 0, B가 0, 1. A가 0, B가 1, A가 0, B가 1의 1이죠. 그리고 이거를 2의 지수성으로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 4, 6, 8 형식으로 이웃칸을 묶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묶을 때도 무조건 1인 것만 묶는 겁니다. 그러면 묶을 때 얘만 묶을 수 있겠죠? 지금 두 개를 묶었잖아요. 그죠? 두 개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F가, 저기 결과가 1인 변수들을 묶어서 2의 지수성 개수니까 지금 두 개를 묶었죠. 묶어서 식으로 표현한다. 묶음에 속하는 변수끼리 AND 연산, 묶음끼리는 OR 연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관계는 AND 연산이고요. 얘와 얘의 관계는 OR 연산, 즉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대수 방법, 불대수의 방법과 같죠. 이해하셨죠? 엔드 연산은 곱하기 연산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카르노맵으로 구한 다음에 그걸 대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요 표현은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전제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표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진리표를 구한 다음에 다시 카르노맵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진리표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분배법칙으로 묶어주면 A-로 묶을 수 있겠네. 그죠? A-B-B가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또 보수법칙에 의해서 1이 되죠? 그러면 A-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카르노맵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3변수 카르노맵을 한번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이러한 산식이 있다고 했을 때 논리회로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을 진리표로 만드는 건 없지 않습니다. 그죠? 요게 각각 1로 되는 거죠. 1111 총 4개라는 거죠. 1111 그죠? 그리고 어디에 0이고 어디가 1인지 보수의 경우는 0이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화면을 잠깐 멈추게 해보시면 그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변수 진리표가 이렇게 나오면 3변수 진리표를 가지고 카르노맵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있는 요 진리표 중에 불이 들어온 것, 즉 1로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A변수, BC변수, 3변수는 이렇게 묶어줍니다. 4변수가 되면 ABCD가 되겠죠. A변수, BC변수입니다. 그리고 A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 0과 1, BC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값 00011010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8개 칸짜리의 카르노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변수값들을 불이 들어온 것의 그 위치를 찾아서 1111로 표현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칸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F가 1인 변수를, 즉
1로 표현된 가로로 맵에서 1로 표현된 것들을 묶어서 2의 지수 순 개수만 묶는다고 그랬죠. 묶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이게 각각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안 돼. 연속되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묶는 방법은 요렇게 묶고, 그죠? 요렇게 묶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묶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묶었죠? 2의 지수승 개수만큼씩 묶었죠? 네, 요렇게 묶어서 그거를 다시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A-BC, 즉, A-BC죠, BC, BC, 그죠? A-BC, 그 다음에 A-BC-C. 왜 C-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묶음에 대한 표현은 요거 두 개고요. 요 묶음에 대한 표현은 요거 두 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또 이 불대수에 대한 기본 연산 원칙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제가 일일이 풀기보다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요게 어떻게 묶어서 처리되는지 잠깐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분배 법칙과 보수 법칙을 이용해서 A-B 플러스 AC-로 구해진다.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논리 외로 제사기법에서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수고하셨습니다.